패턴 53, 관계대명사 was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만 관계대명사 was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행사가 the thing으로 옵니다. 어떤 건 s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 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이런 형태의 관계대명사절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선행사가 항상 the thing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영어에서 변함없이 항상 똑같아서 예측 가능하다,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러면 누누이겠지만 생략을 하든지 줄이든지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이 관계대명사에서도 선행사가 맨날 the thing이고 그러니까 아예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묶어서 하나의 말로 만들어내자 이래서 만들어낸 게 관계대명사 was이고, 그래서 해석할 때 that 이하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이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대절인 관계대명사절로만 보면 이거는 형용사절이에요. 왜?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 the thing을 수식하니까. 하지만 관계대명사 was은 그 선행사인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절입니다. 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지만 이 관계대명사 was은 그 수식하고 있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 was절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가서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명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해석은 옆에 나와 있지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서도 선행사가 the things고 which that 요 있는 관계대명사를 다 묶어서 요소 요까지를 다 묶어서 하나의 관계대명사 was로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예문을 들어보면 my sister doesn't remember 내 여동생 언니는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이 말. 자, 여기서 요거를 기억 못한다고. 자, 여기는 이 쪽가로 친건 목적어, 즉 remember의 목적어 역할. 무엇을 기억 못하느냐면 선행사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원래 밑에 있는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해서 what 뭐뭐 하는 것, 그녀가 promise 약속한 것, 지난달 약속했 했던 것을 기억 못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래 되겠죠. 자, the thing까지 해서 나의 언니는 thing을 그것을 기억 못한다. 어떤 것을 기억 못하는데 which 이하하는 것 이래서 요것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녀가 지난달 약속했던 thing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the thing which를 다 묶어서 하나의 was로 바꾼 게 관계대명사 was다 이 말. 자, 이번에 나와 있지만 이 was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와 달리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앞에 쌤이 설명했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 명사절인 순간 야, 넌 명사의 역할인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was의 관용적 표현이래 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as이 오고 주어 비동사가 오는 경우 주어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거. 요거 기억 잘 하시면 돼요. 특히 이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뭐 어째 보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What he 뭐 is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was로 바꿔주면 뭔데, 과거에 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was이 오고 주어 비동사가 오게 되면 주어의 인격, 그 다음에 was이 오고 여기 have라는 동사가 오게 되면 그 뭐 주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해서 재산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 세 문제는 그냥 암기합니다. 암기. 수거처럼. 자, what they call 해서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what is called 똑같은 what they call 이렇게. 요거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처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key sentence로 볼 건데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딱 제일 첫 문장이 what으로 딱 시작해요. 그러다가 뒤에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두 개가, 동사 1이 오고 동사 2가 오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거의 십중팔구 여기서 요 동사 두 번째 오는 거 아까지가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대명사로서 뭐뭐 하는 것. 자, 이 was로 시작하는 주어는 항상 단수 직업하니까 이 동사의 수도 단수로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키 센텐스 첫 번째 문장이 이래 되겠죠. 자, was로 시작하고 동사 왔는데 다시 동사 왔죠. 요 앞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 그러니까 주어,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 구문이죠. 이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가 말했던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I will do. 나는 할 것입니다. 자, do의 목적어 역할이죠. 뭐뭐 하는 거. I can do for you.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러면 되는 겁니다. 선행사 없습니다. 앞에 관계되면서 what 앞에는. 자, 세 번째,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For what he is. 자, 뭐 때문에? 자, 관계대명사 what의 주어 비동사, 주어의 인격이라고 했죠. 그의 인격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고. Not for what he has.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독해뿐만 아니라 저 문법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